안녕하세요. 애플 아케이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77주부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뜬금없이 할로윈 업데이트가 생겨버린 익스플로튼즈라는 슈팅 게임인데요. 때지난 할로윈 업데이트가 11월 20일에 있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할로윈 축제가 시작되는군요. 익스플로튼즈는 고양이가 주인공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적들을 쏴서 승리하는 일종의 슈팅 게임인데요. 처음 출시할 당시에는 조작이 너무 어려워 힘들었는데 올 초에 자동 조준 기능이 생겨 게임하기 무척 수월해졌지요. 아직 한글 번역에 문제가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 슈팅 게임이 별로 없는 애플 아케이드에 그나마 할 만한 슈팅 게임입니다. 물론 컨트롤러가 없으면 아직도 조작이 힘들기는 해요. 다시 설치를 하니 이상하게도 저번 데이터가 싹 사라졌어요. 슬픕니다. 이전 전체 공략 영상은 지난 것을 확인하세요. 위에 카드에도 올렸습니다. 보스는 스파이도켓이군요. 어쨌든 여러 업그레이드나 사이드킥 장착 등 꽤나 할만한 슈팅 게임이니 심심할 때 한 번씩 해보세요. 간단한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편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